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아니, 이런 데는 따로 다녀본 적은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선생님. 네. 선생님 다녀본 데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좀 말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도 지금 놓고 보면은. 네. 남자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처럼 박수사주예요. 신줄이 굉장히 유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선생님도 사람복도 없고 외로움도 많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내 말을 들어주는 이들도 없고 내 말에 있어서 공감을 해주는 이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나 힘들어 라고 말을 해도 나한테 손 내미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근데도 이상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 네, 맞아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사주.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신의 가물이 무엇인지 자꾸만 내 주위에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형국이라 그래요. 요즘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막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와본 거거든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도 참 웃긴다. 선생님도 나이가 지금 이제 37, 8 됐잖아요. 네. 해 바뀌면서. 근데 연애를 안 하는 거는 또 아니야. 네. 선생님도 알걸? 선생님 사주엔 결혼 사주가 없다 그래.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애 수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말로 치면은 자꾸만 선생님이 썸만 타다 끝나는 형국이고 자꾸만 뭔가 연결고리를 지으려고 하면 네. 그 연결고리가 자꾸만 끊어져 나가는 형국이라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선생님 옆에 보면은 모르겠다. 아, 근데 웃긴다, 선생님. 미안해요. 이게 선생님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말일 수가 있는데 난 나오는 대로 말을 뱉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선생님 옆에 인연수가 있으면 남자잖아? 네. 여자가 미쳐야 되는데 남자가 미쳐? 네, 전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런 말을 하지. 네. 그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니니까, 그죠? 네. 다 자기만의 사랑법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다 자기만의 그러한 게 있는 거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말 못한 고민 나한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 아니 자꾸 뭔가 둘이 뭔가 있는데 이 남자 하나가 자꾸만 선생님한테 거머리가 붙었어 지금. 이게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그런데. 돈 달라 그래 선생님한테 자꾸만. 아, 그게 이번에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제 관계 같은 거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성욕이 너무 세고 이제 맨날 해달라고 하니까 네. 이제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이나 하고 또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항문이 지금 파열이 됐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파열이 됐는데 그게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120 정도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0만 원이라도 제가 보내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한 구설이네. 미안해, 웃어서 미안해요. 아, 나 이런 상담은 또 처음이야. 죄송합니다. 근데 선생님, 뭐해서 둘이 뭐 얼마나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선생님. 응? 아니, 근데 그 형이 네. 아, 지금 그 파열됐다고 하고 나서부터 계속 막 이것도 사달라 그러고 저것도 사달라 그러고 막 돈도 달라 그러고 이러는데
아,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괜히 해줘야 되나 싶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선생님 오늘 이렇게 뵈러 온 거거든요. 선생님, 나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그 세계에도 꽃뱀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냥 이제 좀 돈이나 또 이런 거 그냥 이제 더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선생님 당한 거 아까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거머리가 붙었다고. 살고 싶은 선생님 빨리 뛰어내요. 그럼 저는 돈을 보내줘야 될까요? 보내주면 그게 시작이 될 거야. 그럼 그 사람이랑은 안 만나는 게 맞을까요? 네, 확실히 선을 그으세요. 확실히 선을 걷고 차라리 빨리 끝내요. 그게 나아. 그럼 그 병원비는 안 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선생님이 때린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선생님이 정말 양심상 그래도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싶은 도리만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시작이라고 여길 거야. 거기까지만 딱 하고 빨리 끊어내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 합도 네. 안 맞아. 아,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 형 때문에 일도 안 되고 아 정말 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사람을 달달달 볼까? 요즘은 카톡으로 뭐 막 뭐 갖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보낼 수도 있잖아. 계속 오네 그게. 아 맞아요. 진짜 막 운동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화장품이면 뭐면 지금 저한테 다 부탁하니까 저도 있는 돈이면 없는 돈이면 다 해주려고 하다가도 무섭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선생님 찾아뵈러 온 거거든요. 참 웃긴다. 그 60만 원 안 받는다 그랬네. 60만 원은 거절 내고 지금 선물값만 더 들어갔어.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나 어떻게 알고 왔니? 예전에 그 선생님 찍으신 영상 중에 그 동성애자 인분 나온 거 보고 용군TV? 네. 너무 진짜 답답해가지고 그런 거 찾아보려고 찾아본 건 아닌데 그냥 되게 격없이 봐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잘 왔어요. 근데 선생님 살려면 그 사람 끊어내고 지금 선생님 올해 꽃이 피면서부터 새로운 사람도 또 따라 들어. 근데 선생님 여지껏 살아온 역경을 보면 계속 선생님 주위에서 당하기밖에 안 했어. 근데 이제는 선생님을 정말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줄 사람이 따라든다고 하시니 나이 많은 것들 좀 만나지 마로. 이용만 당하고. 네, 알겠습니다. 젊고 이쁜 거 따라든디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서 네. 재미나게 연애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